300%까지 할증된다는 4세대 실손보험.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변경해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타임태그가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2021년 7월 또 다시 개편될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경될까요? 첫 번째, 자기 부담률이 상향됩니다. 자기 부담률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됩니다. 두 번째, 공제 금액이 높아집니다. 급여 병원비는 병원 급수에 따라 일반 병원 1만원, 상급 병원 2만원, 비급여 병원비는 병원 급수와 상관없이 3만원이 공제됩니다. 세 번째,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재가입주기와 갱신주기인데요. 재가입주기는 보장 내용이 변하는 주기를 뜻하며, 갱신주기는 보험료가 변하는 주기를 뜻합니다. 네 번째, 보장 한도가 축소됩니다. 다섯 번째, 개인 할증 제도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 할증제로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할증이 되고,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1년간 보험금 미수령 시 5% 할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개정 내용 팁.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만큼 할인 및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할인과 할증은 누적이 아닌 매년 계산되어 차등제 예외 적용이 발생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나 장기요양 대상자 등 중증 질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의 특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표기되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의 실손보험료가 부담되어 변경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실손의 보험료 갱신폭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네임 태그로 상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